더 좋은 장비가 있나? 딱히 없죠. 자, 이걸로 하자. 이걸로 가서 이제 조사 보내면 돼요. 자, 이렇게 띄울게요. 봐야 되죠. 야, 체력주 3개는 연구를 할 수가 있죠. 체력주 3개는 할 수가 있지. 이걸로 키린을 잡으러 간다. 불약점인데 불약점 속성 대검이 마땅한 게 없어서. 있나요? 다른 대검은 그 불약점이 들어가는 게 안전하품 같은 게 있는데 그냥 제작 난이도도 좀 그렇고 좀 별로야. 그런데 브란셀레이션은 소재가 개똥이다 가 아니라 엄청나게 쉽죠? 응? 야, 소재 봐라. 진짜 쉽지 않냐? 이걸 잡아놨네. 탁탁온 돌진 그런 거 있죠. 오브젝트 영향이 굉장히 많아. 뭐야 이거? 그니까 얘 장판은 플레이가 안 되죠, 사실상. 그치? 이 장판은 플레이가 되는 장판은 아니에요. 퍼피더 뿌리네. 그런 것도 요즘에 불확실한 게 왜냐면 얘가 변신한 모션의 무적이기 때문에 딱 모션이 딱 풀 동시에 때리는 거니까 기상착오랑 똑같은 거. 자기 발밑에 뿌리고 있어. 아, 얘는 이 참모하러 때리는 게 마지막에 정면에서 때리는 것보다 대각선에서 때리는 게 혹은 옆에 때리는 게 좀 더 정확하거든요. 아, 잡으셔서 축하드립니다. 야, 개똥이지 않냐? 50m 후진에서도 아 덕분에 감사합니다. 비분 오네요. 조금 늦게 해야 돼. 어 뭐야 왜 이렇게 빨리 가냐. 어쨌든 맞았어요. 3일만에 잡아. 꺼졌슈? 꺼졌슈? 방정 꺼졌슈? 야, 낑기지 마! 아, 빨랐다. 어, 좀 빨랐네요. 빠졌슈? 저보다 못하는 사람들? 기상참이 아닌가? 어우, 판정이 없어요. 그게 접니다. 나 마지막까지 가도, 그치, 둥지에서 잡으면 오히려, 아니, 둥지에서 자기가 술템 오죠? 그게 나쁘지 않아. 이게 어딘가요? 어 올라간다고? 해머로 싹 캐리.
아, 저기서 어떻게 잡아. 슬라이딩 타면 끝인데. 그 지금 비방전 상태죠. 안정 상태, 방전 상태가 아니에요. 어이 뭐야 이거. 어 슬라이딩 타자마 이거 봐. 그치 발톱만 씹혀요 저러면. 발톱 분명히 씹혀. 꼭 맞추면 하겠죠? 아이. 니가 보비야 임마. 아우 진짜. 슬라이딩 진짜 위험해. 디노바이드에서 쌉캐리? 불안하죠? 대검이었으면. 아 대검으로 하면은 더 간지나죠. 야 친구들이 의형제 맺자 아마 먼저 이렇게 달려들걸? 아이고 오른쪽이구나. 아 여기네요 여기. 어 계속 미끄러워. 여기 때리면 되겠지? 오케이 오케이. 야 옥상에서 잡으면 더 수월하게 잡을 수 있다니까? 지형적인 억가가 없죠? 그치 여기 옥상에서 잡으면 진짜 지형적인 억가가 없어요. 이런데서 잡아야지. 밑에서 잡으면 어우 진짜. 자 장식주 박혀있는게 뭐 체력주 3개랑 통격주 하나랑 공격주 하나 그리고 딸주 보급형이죠. 통격주 하나 빼고. 자 이렇게 잡았다. 똥목 똥목 아유. 그니까 지금 이 정상이 아니야. 이 수립방법이 기상참호를 하는 거잖아. 그러니까 얘가 누워있어. 그러다가 일어나면서 동시에 참모화를 정자세 취하면서 쓴게 맞아. 그리고 클러치 경직이 발생해. 정상이 아니거든 사실상. 아이스보는 똥이라는 증거. 같은 길이. 길이는 존나 똑같이. 야 대검으로 해서 망정 이제 차액으로 해보소. 아오. 야 차액 태도로 하면은 더 끔찍하지 않냐? 차액은 진짜 답이 없지. 차액은 그냥 대검처럼 해야 돼요.